또 봐요. 많이 봐요.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게 되지. 자, 같은 얘기. 이제는 어때요? 수량이 좀 줄려나? 한참 많이 나왔죠. 제 계산상 5월 10일까지는 그래도 좀 더 안 나오겠냐 이렇게 봐요. 자, 이제는 끊기는 집은 끊기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큰 열매가 이제 끊기기 때문에 아마 주춤할 겁니다. 그래도 물론 이렇게 남았다. 1m에 3, 4, 5, 6, 7. 아이고, 7개 남았네. 자, 7개면 뭐, 근 30개, 40개, 많으면 40, 50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내일부터 비 오나? 하여튼 3일 비 오죠? 비 오고 나서 햇빛이 났을 때 이제, 시드냐, 안 시드냐,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되고. 자, 다음주록 온도는 자꾸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해전은 더 빨라질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균액이구나. 그지, 줄기가 가잖아. 균액이에요, 균액. 자, 이거, 아시죠? 카브리오나 그런 계통 한번 쳐요. 밑에 이제 줄기들이 심하게 상하는 거지. 그죠? 그렇네, 카우보. 자, 이게 심하면 열매에도 붙죠. 열매에도 붙어. 자, 아무쪼록, 균액 관련된 약을 한 번씩 쳐요. 그럼 될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자, 또 봐요. 얼룩입니다. 얼룩이. 자, 얼룩이는 입만 봐도 느낌이 옵니다. 자, 결국은 곁뿌리 세근에서 문제가 왔는 거예요. 특정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양분들의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뿌리의 문제, 그리고 이제 지상부 강압성의 문제. 그리고 잎이 얼룩덜룩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이 이렇게 열매에도 얼룩덜룩해진다. 개인적으로, 자, 제가 15년 동안 해본 결과물이지, 골무를 준다, 잎색을 높인다, 그 과정에 얼룩이 왔던 게 이제 덧방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잎색을 더 올려야 된다고, 잎색깔을. 그래야 이걸 잡아낼 수가 있다. 참, 이게 제 입장에서는 매년 반복이거든요. 저 뒤엔 좀 심하네. 매년 반복이기 때문에, 그리,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부디, 경험과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토대로 좀 뛰어넘어 내야 됩니다. 자, 갇히면 안 돼. 뿌리를 풀어주고, 잎색을 올려주고, 그리고 계속 덧방이지. 덧방을 해 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시간 한시입니다, 한시. 자, 항상 표현하지만 한낮에 봐야 돼. 한낮에 시든다, 그런 분들은 폭발적인 수량이 안 나와. 자, 누군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한낮에 당연히 시들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들면 꽃에 문제가, 그리고 내린 열매, 얘들에게서 문제가 온다, 이렇게 봐야 돼. 자, 호로, 한낮에 한 번씩 체크해요. 이게 포인트다. 자, 그리고 알다시피 자꾸 숙기는 빨라집니다. 이제는 계속 숙기가 빨라질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건 땄는데, 안 뺏는 거 없다. 이유가 있겠지, 뭐. 자, 이거 색깔 봐라. 색깔 좋다. 그죠? 자, 없다 없다 해도 있어요. 절대 없을 수가 없어. 그래, 숨 빼고, 꽃 만들고, 이러면, 자, 계속 달린데도? 계속? 자, 요런 게 하여튼 기준점이에요. 자, 이해되죠? 순을 빼는 건 뭐예요? 물입니다, 물. 정말 많은 분들이 순을 빼는 걸 발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도와준 역할이지, 물입니다, 물. 물이, 뿌리의 길을 열어줘야지, 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굵다, 뭐, 더 튼튼해진다, 이거는 발근제가 하겠지. 근데 첫 시작은 물이다, 온도다, 이런 걸 생각해요. 그래서 물과 온도가 식물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됐죠?
됐네. 자, 그리고 이제 잎색이 자꾸 떨어지면, 농염 막스 한 번씩 치세요. 자, 그 치면 강압성을 극대화시켜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자, 그게 답입니다. 기준점 잡힙니까? 없다 해도 자면은 있어. 자, 골물 줄까? 물 한 번 더 줄까? 계속 판단해요, 계속. 그게 다예요. 누군가는 4월 말까지 150박스, 200박스 납니다. 그런, 결과물도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타인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항상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결과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이제는 힘드네요. 자, 참고하세요.